예, 오늘 우리 김도경 목사님 위임 감사에 배우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기쁘고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전우자우로 형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과 교제에 예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위임 감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귀한 목회자 또 주의 자녀들이 오늘 주 앞에 감사 예배로 나아가오니 이곳에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리 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미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만개 같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중경기노회 서기 우리 강용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과 존귀를 올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계명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오늘 제3대 위임 목사로 김도경 목사를 위임하며
세우는 이 귀한 시간이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가 좋은 목사님을 만들고 좋은 목사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사오니 이 계명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옵시고 주의 종으로 유임받은 김도경 목사님 또한 주만 바라보며 이 시대에 참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가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데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귀한 경사와 이 귀한 마음과 이 귀한 기쁨이 주님 만난 그날까지 이 교회에 이어지게 하시고 목사님 목회하며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서로의 기쁨과 사랑과 존경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이 귀한 예식의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순서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노회장 목사님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교회와 그리고 귀한 우리 김도경 목사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힘있고 능력있게 선포되게 하옵시며 그 모든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 주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은 광명시찰 우리 서기 유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순서지에 함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우리 계명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박수가 저절로 나오시네요. 예. 자, 우리 중경기 노회장님, 우리 박병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중경이 노예와 그 어항시티병원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노예 소속 이번 봄노예를 준비하는 중에 115개 교회가 이제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들과 또 부목사님들 부부를 건강검진을 해준 그런 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보통 건강검진료가 일반인이 하게 되면 1인당 한 190만 원에 해당하는 그것을 부부간에 해주게 되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병원장은 어떤 분이냐 하니까 선교사 되기 위해서 서울대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10년 동안 선교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단기 선교로 휴가를 내어서 오지에 나가서 의술을 펼치고 있고 모든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 돕고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는 변형장을 볼 때에 참으로 귀한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처한 이치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을 볼 때 상당히 굉장히 기쁘게 여기지더라고요. 참 귀하시구나. 저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1월 말에 받았는데 그 갑상선암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고 분당서울대병원에 가서 이제 2월 10일 날 입원하여 수술하여서 설날 아침에 제가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기다려야 한다음에도 불구하고 설날 때는 수술을 좀 미뤘다 하신 분이 계셔서 입원하자마자 또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퇴원을 해서 지난 5주 동안에 주일 나대비를 쉬게 되었고 내일부터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임식에 와서 설교할 수 있게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 목소리가 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고 기적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는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즉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내용과 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윤리적이고 실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총론적인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예배할 때에 가장 인간다운 인간 본연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예배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예배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모형은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군할 때에 그 행군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군할 때에 제일 중앙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세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가 출발하고 나갈 때도 같이 출발하게 되죠. 무엇을 상징을 하게 되냐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였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 진영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발합니다. 언약궤가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렸을 때에 이 예배가 이스라엘을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과 모든 발걸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예배를 중심으로 해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한 분들의 삶은요 상당히 뒤죽박죽의 삶을 살게 됩니다. 휘청거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조그만 어른이 믿더라도 예배를 포기합니다. 주일날 손님이 하더라도 주일날 어떤 단체에서 어디에 가더라도 주일을 쉽게 포기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될 때에 그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시켜주는 것이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예배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양육을 했지요. 오늘날에도 자녀 교육의 해결점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거로 인하여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녀가 예배를 떠나는 순간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를 떠나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섬기는 가정이 아니라 마귀의 관리하에 들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자식에게 공부 잘해라, 출세하라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부모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강조하기 전에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최고의 의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례식 조문을 가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92세를 사신 권사님이 자녀들을 삼남 이녀를 두어서 손자 손녀들도 많았습니다. 참 다복하고 또 권사님으로 소천하셨기에 거기에 여러 가지로 손님들도 많이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식사를 하면서 두 따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교회를 잘 따님들은 다니고 계십니까? 물으니까 그때 대답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세상에 살 때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되지 교회 구태에 나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유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기가 의심스러워서 재차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주여라는 그런 탄식의 기도가 나왔었습니다. 속으로 이 집은 망했구나, 망한 집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 좋은 장례식장이다, 특이실에 많은 그런 조문기들을 받으면서 그리고 거기 견사님입니까 와서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발인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큰아들은 지점장으로 은퇴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큰 은행의 부행장입니다. 셋째 아들은 대한민국 국세청장으로 이제 은퇴한 사람입니다. 딸들도 결혼해서 많은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에 어떻게 92세 된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자 너희들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나 교회는 꼭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유언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할 때에 아 이것이 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의 잘못이구나 라고 통감을 했습니다. 처녀 때 시골에서 예수 믿고 또 92세 때까지 사신 분이 마지막에 내 유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 예수 믿고 꼭 만나야 돼. 정부에서 너희 꼭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나야 돼. 이렇게 해야 할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교회에 하는 현 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20%인지 30%는 점집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생각하니까 그의 삶이 예배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예배도 하나에 자기가 필요하면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으면 다 놓아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가서 혼자 속으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게 바로 오늘의 현실이군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그렇게 장수하고 아무리 자녀가 잘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예배의 중요성을 몰랐던 분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교회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이 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제물은요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동물을 죽여가지고 이제 내 팔을 자르고요 그 다음에 사지를 쪼개고 내장을 다 꺼내놓고 오직 이 몸뚱이만을 깨끗하게 이제 정돈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자아의 죽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고집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이어질 때에 우리 삶의 예배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통하여 삶의 예배가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압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삶 전체에 확장되어야 하는 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자의 자세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나가서는 멋대로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이죠. 설교하는 것도 거룩하고 목동이 양떼를 지키는 것도 거룩하고 농사를 짓는 것도 거룩하다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과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청교도들의 그 정신이 그런 정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해서 소명의 의식을 불러섰습니다. 하나님이 나 주신 천지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장사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사회활동을 했을 때에 사회 전체가 변화되고 혁명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무역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도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린다 하고 나가서는 완전히 예배를 떠난 이율론적인 삶입니다. 한국교회에 참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가
우리 옆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큰 참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가운데서 깨달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리고 주의 종들은 그 분별한 삶을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티병원의 원장님을 생각해 볼 때 그분은 의사이지만은요, 목회자보다도 더 크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삶 언저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생 92세까지 사시다가 마지막에 교회 안 다니고 된다고 가르친 권사님의 유언이 우리를 많이 슬프게 합니다. 참으로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 저는 아마 이 두고두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충격을 받은 것은 참 그대 없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자식도 교회 다니게 한다는 것은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기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많은 김도경 목사님도 한국교회의 영적인 일꾼들을 많이 길러내시고 앞장서시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 모두가 예배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연약한 제들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복을 대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그런 일꾼들이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임하시는 김도경 목사님을 축복에 있어서 하나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또 주모하여 훈계하시고 이 개명교를 위하여 또 강명 성시야를 위하여 이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성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우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어서 위임식을 거행하겠는데요. 제가 배우기로 위임 목사로 개명교회 청빙을 받는 것은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처럼 결혼 언약식과 같다, 이렇게 선배들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사실 개명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부부가 주 안에서 함께 언약식을 맺는 성스럽고 거룩한 자리입니다. 많은 뭐 형식은 없지만 제가 이제 위임 국장으로서 우리 위임 목사 또 우리 사모에게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두 분 사모님 일어나시고요. 제가 세 가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정중하게 깊이 의미를 되새기시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지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이 직무를 받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본심으로 이를 작정하십니까? 예. 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은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역에 부합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하십니까? 네. 네, 사모님도 대답을 잘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잘하셨습니다. 네.
두 분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계명교회 교우들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교에서 일어서시게 되면 계명교회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교회 교우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질문할 텐데요.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명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김도경 씨를 본 교회 위임 목사로 받겠습니까? 네. 네. 감사해요.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기로 승낙하십니까? 네.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히 지급하며 주의도의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하십니까? 예. 네. 맹세하시는 분만 자리에 앉아주시면 다 앉으셨네, 다 앉으셨어요. 예. 자,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주께서 친히 세우신 계명교회에 제3대 김도경 목사를 세우시고 위임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먼저는 위임받는 주의 종이 사모님 늘 주님의 은혜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그 길을 따라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빛을 회복하는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회원들과 하나 되어 아름다운 리더십이 회복되기도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는 그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 올리는 구원의 방주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아버지 이 교회에 주를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와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공포를 하면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축하에 반응을 보여주셔야 하겠습니다. 반응은 알아서 하셔도 되겠어요.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목사 김도경 씨를 본교회 목사로 위임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예, 다음은 철산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동 목사님. 자, 이제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은 다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등단하는 목사님들 위해서도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권면의 시간인데요. 철산중앙교회 김영동 목사님 나오셔서 위임 목사에게 권면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두 분이 올라오세요. 제가 먼저 성경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인데 지금 제가 읽어드려도 다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매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 것이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이걸 했습니다. 이걸 다음으로 접속해가지고 생일 제가 뽑아가지고 아까 보니까 서약을 하시고 우리 개명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한다고 하니까 박수 소리가 계속 나와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 미모가 좋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생김새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두 분 보니까 너무 웃지 말아요. 정대우니까.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를 내가 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얘기한 소리가 나중에 이제 교인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아니 지난번에 목사님 권면할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또 그러거든. 그래서 이 마이크 꺼주세요. 우리 둘이만 속삭일 거니. 보시면 주님의 주님을 열심히 하고 이 교회 우리 마지막 내가 주님의 교회 그렇죠? 그렇죠? 아멘. 아 시끄러요. 이 성경의 모습 성경 구절 있죠? 그다음에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하지 않도록 해라.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제가 사회자로서 잠시 끼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은퇴하실 때가 거의 다 되셨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해주세요. 네. 아니 거기에 왜 은퇴 얘기를 해? 아,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도 계시고 원로 계신 권사님들도 많이 계셔서 자칫하면 내가 나이가 어리다는 생각 때문에 목회하는데 힘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지, 그렇죠? 그런 방면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성도들이 평안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면 교회도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에 충실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 목회자의 십계명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거기 보면 성경 연구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해야 된다. 성경 연구를 계속 해야 돼. 살아있는 말씀 전해야 돼. 요즘 인터넷이니 뭐 스마트폰이 가지고 남의 설교 벗겨갖고 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내 이런 말 못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여기 성경에도 나왔는데 목사님은 목회자지만 가정에 충실해야 돼. 사모님이 삐딱 오면은 목회자고 아무것도 못 해요. 가정을 잘해서 충실한 목회자가 책임을 다해야 돼. 목회자라고 가정 등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로 선임 목회
여기가 지금 46년인데 여기 선임 목회자 우리 계명교회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굴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크게 해도 괜찮아요. 계명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 것 같아요? 각자 따로 가네 따로 가. 보시면요,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는 오늘 목사님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36년 동안 목회하신 분이에요. 이보다 더 큰 스승은 없어요. 계명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속속들이 아시는 분.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가셔서 선임 목사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목회가 편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언행일치, 성직자로서 가장 한 것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사명감을 잘 다, 시간적인 엄수를 잘해야 돼요. 어떠한 일에서 약속 같은 거 하면 그대로 지켜놔야 돼요. 성도들하고 무엇든지. 그 다음에 이성 간의 거리를 두고, 사모님이 미모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성 간의 거리를 둬야 돼요. 목회의 가장 취약점이 그거거든요. 어? 보니까 많이 따르게 생겼어. 어이구. 다 들려요? 아이고, 이거 작게 하려겠는데. 그리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는 척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만 져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에 있는 양을 훔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살찌우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일사가오의 정신으로 예수님이 내게 사명 주었으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사가오의 정신으로. 제가 한 가지 꼭 우리 교인들을 들어도 괜찮은데, 아까 우리 사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결혼식과 같다 그랬죠? 우리 송기일 목사님 건강하게 계시니까 좋죠? 우리 김두경 목사님도 3대로 여기서 목회 앞으로 24년간 잘 하시면서 원로 목사로 추대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면 건강한 목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가정도 이혼하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한번 교회는 예수님이니까 신랑이고 나는 신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하면 목사님 해주면 여기서 이혼 안 하고 오래오래 있다가 여기서 원래 목사님으로 계시면 그보다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저는 그 페이퍼 주고 끝날 줄 알았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앉아서 들어보니까 너무나 후배로서 귀에 담고 마음에 담을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우들에게 권면이 있겠습니다. 늘샘교회 담임하시는 남무선 목사님 나오셔서 교우들에게 권면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 갈라디아서 4장 14절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제가 위임 목사 그 위임식에 교우들의 권면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계명교회 성도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전할 것 같으면 참 할 말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교우와 목사와의 관계에 권면 할 말이 있을까? 그만큼 개명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또 영적인 리더자로, 영적인 부모로 생각하고 여기고 잘 섬긴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권면의 시간이니까 제가 저지난주에 있었던, 제가 감동받았던 한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노회장님의 그 장례식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저 역시 저지난주 토요일 날 울산에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토요일이었지만 제가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버스를 타고 갔고 장로님이 토요일 날 목사님 피곤하시니까 KTX를 타고 오세요. 그래서 티켓을 끊어서 저는 KTX를 타고 울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울산 KTX역은 울산시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갈 때는 제가 택시를 타고 갔는데 2만 2천 원이 나왔어요. 막 올라가는데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올 때는 그 장로님이 친구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 아닌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이제 그 조문을 오셨는데, 가시면서 저를 울산역까지 좀 모셔다 드려라, 그렇게 해서 제가 그분의 차를 타고 울산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한 3, 40분이 되었는데 그 차를 타고 그분의 승용차를 제가 타고 오다가 장로와 목사니까 또 옆에 안수지사님 한 분이 타고 계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장로님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안수집사님도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허물없이 이런 이야기를 할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사실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시겠어요. 근데 장로님,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장로님, 담임 목사님에게 이것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저에게 목회 팁을 하나 주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 목사님, 저는 장로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이 성경대로만 설교해 주시면 다른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장로지만 저도 제대로 못합니다. 저도 제 몫을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목회, 저는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만 설교해 주시면 모든 것을 저는 목사님의 목회에 따르겠습니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좋은 장로님이시구나. 네. 개명교회는 참 좋은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또 좋은 권사님, 좋은 성도들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경대로만 설교해 주시면 목회, 목사님에게 맡기세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목사님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 목사님 목회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시는데 열심히 도와주세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음은 위임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노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목사님 등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두 분이 쓰시고요.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위임, 계명교회 목사 김도경. 위에 적은 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명교회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로 귀하에게 계명교회에 대한 목양과 치리를 위임하고 이를 확증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주후 2018년 3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경기노회 노회장 박병렬 목사 대독. 예, 다음은 분당중앙교회에 담임하시는 최정춘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평양 제1로에 속해 있습니다. 순서가 되어서 올해는 노회장을 맡다 보니까 또 이와 같은 행사에 꽤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됩니다. 근데 저희 노회에서 이제 이런 위임식이나 뭐 행사 마치고 오늘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기준은 70분 내로 끝냈느냐 못 끝내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예.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기 중경기노회는 상당히 훌륭하신 것 같아요. 70분 내에 분명히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훌륭한 노회에 우리 또 김도경 목사님이 오셔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순서가 많잖아요. 설교 말씀도 있고 뭐 교육연면 또 우리 목회자에게 대한 권면도 있고 또 어떤 땐 격려사도 있고 또 뭐 제가 하는 건 축사죠. 축사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다 같아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조금 더 길게 하냐 짧게 하느냐. 그러니까 설교는 좀 길게 하고 나머지는 설교에 비해서 한 몇 분의 몇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노회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가장 짧게 하는 게 목적인데 오늘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보다는 조금 더. 제가 김도경 목사님 이 교회 청빙할 때 추천서를 썼습니다. 추천서를 몇 장 썼냐면 10장을 썼어요. 제 기억에 10장에서 12장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 추천서를 부탁을 해서 김도경 목사님 2008년 9년 저희 교회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10년 정도 알고 있는 우리 김도경 목사님에 대해서 만남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떤 교육을 시켰고 김도경 목사님이 어떤 특성이 있고 또 무엇을 잘하고 어떤 무엇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10장 정도를 써서 10페이지 넘었을 겁니다. 정말 제 마음에 성심과 사랑을 가지고 추천서 썼습니다. 목사가 추천서 10장 썼을 때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다시는 추천서 부탁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이교에서 은퇴하시고 이교에서 은퇴하시고 다시는 추천서 부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을 어귀에 가면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우리 고향 동네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러저러게 살아온 여러 가지 곳이 있죠. 근데 큰 나무가 있는데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나무 밑에서 놀기도 하고 아이들 뭐 공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또 남자애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자랐죠. 고향을 떠나서 오랜만에 갈 때도 그 마을 어귀에 돌아가면 그 큰 나무 하나를 보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추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무 하나가 그 주변의 풍광을 바꿉니다. 나무 하나 큰 게 그 주변의 풍광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 큰 나무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억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또 마음이 울적하고 슬프면 나무 밑에 가서 앉아서 생각도 했고 또 누군가를 만날 때 나무 밑에서 약속도 했고 또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근데 이 큰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큰 나무치고 성한 나무가 없어요.
가장 크니까 벼락을 제일 잘 맞습니다. 그래서 벼락 맞아서 나뭇가지 떨어지기도 하고 불도 나고 또 애들이 와서 침도 뱉고 발길로 차고 또 칼로 이름도 또 새겨놓고 또 그리고 나뭇가지도 꺾고 또 큰 나무다 보니까 오래 있다 보니까 또 벌레를 먹어요. 벌레 먹어서 움푹 파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것을 시멘트로 메꾸기도 하고 또 나무가 크다 보면 가지가 늙어서 처지는 것을 갖다 지지대를 세우기도 하고 큰 나무 중에 성한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꼬리오래 있던 거예요. 나무하루가 풍광을 바꾸고 또 나무가 크면 그 그늘 아래 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나무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저는 우리 김도경 목사님이 이 계명교회를 통해서 계명교회 큰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늘 아래 많은 사람이 쉬고 또 뿐만 아니라 추억과 그리움을 가지고 혹시 멀리 이사를 가서 떠났다 할지라도 또 이게 오랜만에 한번 와서 또 와서 기도라도 하고 그저 스쳐가기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생각만 해도 기쁠 수 있는 이 큰 교회, 큰 교회는 교회가 커서가 아니라 그 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서 그렇죠. 근데 김도경 목사님이 정말 큰 나무가 돼야 돼. 큰 나무가 되려면 특징이 있어요. 그 자리에 무조건 오래 있어야 됩니다. 나무 뽑아서 자꾸 옮기면요 절대 큰 나무 못 됩니다. 절대 큰 나무 못 돼요. 우리 김도경 목사님에게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는 계명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유일한 교회가 계명교회. 이전에 있었던 추억은 다 지우고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유일한 교회로 삼으셔야 돼요. 침뱉어도 발길질해도 와서 칼로 파고 이름 새겨도 그리고 와서 가지 꺾어도 그래도 저 가만 놔두고 뛰어나가면 뿌리 뽑히는 겁니다. 참고 지내는 겁니다. 아, 나뭇잎이 뚝뚝 떨어지죠. 마치 눈물을 흘리듯이 뚝뚝 떨어져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상심을 하고 또 마음의 실망이 돼도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서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은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성도들에게 큰 마음의 위로와 추억이 되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추억이 되셔야 합니다. 아, 우리 큰 나무 되게 하시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오늘 뭐 축사니까 제가 편안하게 성경도 안 읽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예배당에 한번 올라가고 싶어 그냥 뭐 목사 이렇게 다니다가 예배당 한번 올라가 볼까 하고 저 뒤에 잠깐 앉아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예배당 문 열고 본당 문 열고 이렇게 앉아서 뭐 생각도 잠기고 그러는데 이 앞에 누군가 기도를 하고 있다. 저기 복도가 좀 깁니다. 이 앞에 그 맨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아마 방석을 하나 까신 것 같아요. 누가 기도하는구나. 전 뭐 기도를 다른 분의 기도를 들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또 들었으면 안 되고. 근데 전 뒤에 앉아서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들린 거야. 내가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들린 거지. 근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누가 애탄 마음이 있는가 보다 했는데 다른 기도 안 하고 계속 끝까지 이런 기도 우리 목사님 은혜롭게 하시고 말씀 전할 때 능력 있고 기도할 수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뭐 계속 담임 목사님 기도만 하더라고. 그때 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6부로 예배 드렸어요. 작년 7천 명 애들 2천 명에서 1만 명 예배 드렸습니다. 야 인마 네가 이런 이름 끝에 목사라는 꼬리표 하나 달고 이렇게 수천 명이라도 목회하는 게 네 능력인 줄 아냐. 저렇게 너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어나서 제가 앞으로 가려고 매끄러 왔어요. 가서 좀 그분 좀 기도라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누군지 모르잖아 뒤에 있으니까 기도라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잖아. 저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말씀도 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신방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매끄러 가다 제가 멈춰섰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가서 저분을 기도해드리면 저분 혼자 기도를 왔다가 목사님이 또 정말 어떻게 또 그냥 기회가 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시고 나한테 와서 제가 뭐 안수 기도를 드렸겠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제가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가서 저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드리면 저분은 큰 위로를 받겠지만 목사의 위로를 받는 것인데
저런 성도는 목사 위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목사가 위로하면 목사 위로 받고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전 지금도 그분을 몰라요. 뒷모습만 봤으니까 멀리서. 우리 성도님들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김도영 목사님에 대해서 추억이 있어요. 저에게 부교역자 뽑는데요. 저에게는 부교역자 뽑을 때 두 주 합숙하든지 한 주 합숙합니다. 그래서 5박 6일 두 주 합숙했어요? 한 주 합숙했어요? 여기는 한 주 합숙, 여기 그때는 한 주였구나. 아, 이제 한 20명쯤 이렇게 미리 한 두 배수나 삼 배수를 뽑아서 두 주나 한 주 정도 이제 합숙을 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잠도 안 재우면서 이제 전부 이제 일부러 안 재우는 거예요. 그때 다 나타난단 말이야.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거. 아, 이제 우리 그 부객자 팀이 있잖아. 이렇게 다 하는데 저는 김동욱 목사님을 상당히 잘 봤어요. 꼭 보고 싶더라고. 아, 근데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분이 모든 게 좋다는 거야. 근데 한 가지 딱 설교가 안 되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주일학교만 가르쳤는지 주일학교 설교 같아서 제 작년 교구를 맡기는 거거든요. 2,000명씩입니다. 저희 한 개 교구가 2,000명씩인데 10개 교구였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교구를 맡기려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일학교 설교만 했는지 작년 설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가르치겠다. 그래도 교육자로 들어가 팀을 이뤄야 되니까 그분들이 뽑거든요. 근데 제가 저분을 잘 봤어요. 그래서 저 불렀어요. 이러이러하다. 난 당신 참 마음에 들고 다른 사람 다 마음에 들고 하는데 설교가 안 되겠다 하더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기억나세요? 저희는 미리 한 두세 달 전에 미리 뽑아요. 그래서 준비시키거든요. 설교 50편 써오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설교 50편을 써서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20편을 설교를 해서 그 저 테이프에 담아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가 하지도 않는 설교를 쓰고 그걸 갖다가 또 직접 뭐 맨 공간에서 설교해서 제출하는 거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그것도 담임 목사 오는 것도 아니고 부목사 오는데. 근데 정말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당신이 모든 목사 중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저게 우리 교육자가 30명이었어요. 목사님만 해도 뭐 20몇 명 됐었거든요. 근데 정말 나중에 저희 교회 나갈 때 가장 설교를 잘하는 분이 되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자기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 목사님 좋은 거 보고 여러분 아까 보니까 굉장히 목사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 뭐 박수도 치고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날 우리 김 목사님의 단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 단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그것을 최고의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징계하든 말씀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부탁을 하세요. 그럼 그것을 최고의 강점으로 만드실 겁니다. 저희 교회는요 3호를 저희 교회 정관의 공동사역자로 규정해버렸어요. 목사 혼자 사역하는 게 목사와 사목자가 공동사역자가 됩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정관의 3호는 공동사역자예요. 사모님을 똑같이 대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부산 수영로교회에 담임하시는 이규현 목사님이 영상 메시지로 축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 특별히 김동용 목사님 위임을 축하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우리 수영로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 가운데 아주 기본기가 탄탄하고 또 맡은 목양에 성실하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 책임감이 강한 그런 귀한 목회자로 잘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계명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항해사로서 우리 계명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 가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국교회 또 서울과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아져가는 교회, 갈수록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또 통일 한국에 기여하고 또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축하를 드리고요. 또 김 목사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교회의 축복을 축하를 드리고 또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또 뒤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명교회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 나오셔서 메시지가 있도록 하겠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아, 영상이에요? 아, 뭐 얘기를 해줘야 돼.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신 후로부터 또 우리 새가족부 식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헌신과 기도로 목사님을 많이 돕겠습니다. 목사님 화이팅!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크게 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했답니다. 목사님 행복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오셔서 사역하실 때 목사님 행복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 여전도회에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 하면서 순종하면서 잘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위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계명교회가 목사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큰 은혜 받고 더 복받아서 더 기도가 부흥되고 이 개봉동과 광명 땅이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삼대 목사님의 위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능력 있는 목자님을 보내주셨으니 이제 목사님과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성장시키는 성령의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성령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계명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와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명교회 제3대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식을 갖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묵묵히 기도하는 남전도에 그리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남전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과정 중에서 우리 김도경 목사님은 늘 1번이셨습니다. 서류도 1번으로 보내셨고
설교 동영상도 일본이었고 또 면접도 일본으로 하셨었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목사님을 잘 다듬어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많은 교회들, 특별히 수영로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 증정식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잠깐 일어나시고요. 예. 자, 이제 우리 송길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 읽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교육자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예부장 그 장로님에게 그 순서를 부탁을 받을 때 아마 무슨 제목으로 이 부탁을 할까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중에 그냥 부탁의 말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부탁의 말씀 그러면 뭐 우리 목사님에게 성도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뭐 하면 되겠다. 지금 또 격려사라고 오늘 와서 보니까 적혀 있는데 격려사가 될지 부탁의 말씀을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명교회가 크게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대안교회도 아니고 또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예배당 건물도 아니고 하지만은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함께 자부심을 갖고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45년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그동안 한 번도 분쟁과 분열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주 좋은 토양, 좋은 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신 목사님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하면은 아주 많은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가꾸어도 또 토양이 좋지 아니하면 그게 많은 추수를 할 수가 없죠. 토양이 좋고 이미 이제 뿌리면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이제 토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김 목사님이 참 일하기 좋은 곳에 오셨다는 것 이걸 격려를 해야 되는 건지 축하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목사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런 목회에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보내주셨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김 목사님 그동안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참 제대로 기도 훈련, 말씀의 훈련을 받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김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 개인적인 생활 또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면에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을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시찰장님이 유임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위임식은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듣고 생각한 구절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 결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녀의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럴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이제 목회자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듯 성도들은 이제 아내는 신랑을 존경하라. 이것을 이제 말을 바꾸면은 우리 교인들이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피 흘려 구속하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참으로 앞으로 더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그런 교회, 또 목사님이 참 정말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의 할 일만 강조한다든지 내 허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책잡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니까 목사님에게도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사랑으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또 우리 목사님도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뭐 빈부귀천 유무색의 차별 없이 똑같이 예수님이 어린아이 뭐 환자 할 것 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 계명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날 앞으로 갈수록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격려사인지 부탁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김덕희 목사님 나오셔서 답사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청빙 설교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자리에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참 많은 목사인데 성도님들도 우리 여러 교육자님도 여러 어른들도 격려를 참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 이제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 기회만 있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위임까지도 해주시고 이 모든 절차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학부를 또 신학 전공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항상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셨던 우리 양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역했던 꽃동산교회, 또 동원교회, 창신교회, 분당중앙교회, 또 제작교회, 수용로교회 총 6군데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동역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여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시간을 빌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계명교회 청빙 기독신문 광고를 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동역하는 교역자들과 또 우리 수용로교회 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새벽 예배 때 또 밤마다 어떤 성도님들은 금식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수용로교회 교육자님들과 또 귀한 여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답사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좀 결단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위임받은 목사로서
저는 몇 가지를 좀 결단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 세속화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세속화 물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계명교회 보내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세속화가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는 침투하지 못하도록 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를 순전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말씀. 아까도 우리 목사님께서 장로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교우 권면을 할 때 장로님들도 듣고 싶은 이야기 또 성도들도 듣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과감 없이 전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뭐 좋으면 좋은 거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또 크게 저는 부어주시리라 믿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먼저 목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바울사도는 항상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했다라고 그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자부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양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 어린 한 영혼부터 장년에 이르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 가지를 결단하지만 또 이야기를 드리지만 부족한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교육자님들과 또 지인들 또 지금까지 저를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부족한 저와 또 계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광명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 무리들이 많고 제자들이 희미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광명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 광경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계명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계명교회를 자부해 주시고 계명교회 정말 최고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부족한 목사를 잘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기도하신다면 우리 계명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초대교회 같은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음은 축가의 순서가 있겠는데요. 수영로교회 교육자분들 나오셔서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예, 멀리서 우리 같이 동역자들이 이렇게 오셔서 축가를 불러주는 게 참 감동이 있네요. 예,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유아 유치부 순서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 오고 있어요? 난 또 영상인 줄 알고. 예, 우리 아이들, 자 우리 박수합시다. 예.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아이들은 나갈 때까지 박수 치셔야 돼요. 찬양대 박수 안 치니까 쳐다보는 거 알고 찬양대. 자 우리 이 시간에 박기만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를 먼저 들으시고요. 저희 계명교회 제 3대 담임 김도경 목사의 2인 감사 예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계명교회 교우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담임 목사 위임을 위하여 임시 노회를 통하여 위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위임 감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신 중경기 노회와 광명 시찰의 목사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많은 교역자와 성도님들이 오셔서 김도경 담임 목사의 위임을 찬양으로 축하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말의 분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김도경 담임 목사의 위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 목사님들과 지인분들과 친척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전국 각지에서 31분께서 축하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저희 계명교회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였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위하여 차량에서 드실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돌아가시는 차 안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위임 예배가 끝나면 바로 기념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먼저 중경기 노회 이모님들과 담임 목사 부부의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이어서 수홍로 교회 교역자님들과 사진 촬영이 있은 후에 김도경 목사님의 일가 친척의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잠시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안내입니다.
도덕초등학교에 주최하신 분은 교회 앞 승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를 통하여서 우리 저 박기난 장로님을 중심으로 당회원들도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 부교육자들이 너무나 많이 또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직분자들도 많이 수고하셨고요. 이 모든 수고를 담아서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부르신 후에 소명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위임받은 김도경 목사와 그 가족과 또 계명교회와 성도들의 머리머리 외와 귀빈 내외 머리머리 내외 이제로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